단답식 시험으로만 쳐갖고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 교사들만 뽑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. 핵심은 그거예요. 핵심은 암기 위주의 교사를 뽑는 게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암기 위주의 공부만 한 사람들 교사로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막 단순 암기만 해가지고 시험 잘 치는 사람이면 교사의 자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동안 왜 유아임용 시험 쭉 보셨으면은 유아임용 시험이 언젠가부터 되게 바뀌지 않았나요? 그걸 보면서 교수들이 약 먹었나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약을 먹은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에요. 암기 위주 시험은 안 나와요. 이렇게까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험을 암기 위주로 막 낼까요? 그거야말로 교수들이 약 먹은 거예요. 그렇게는 안 내요. 빨리 붙어야 되는 거죠. 붙는 게 최고예요. 이미 된 거에 대해서 물러내라는 그런 법과 제도는 없어요. 이미 유아임용돼서 공교육기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공립교사를 하고 있는데 유보통합됐으니까 나가세요. 이렇게는 못해요. 그리고 교정은 됐으니까 선생님 빨리 나가세요.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유아임용 시험도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 빨리 붙는 게 낫고 첫 번째 빨리 붙는 게 나아요. 이렇게 시끄러우면 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게 아니라 바뀌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.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붙어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제 커리큘럼이 다른 데하고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. 처음부터 그랬거든요.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변화의 방향이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. 10년도 넘었어요 이게. 자 그래서 저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적중하는 거고 커리큘럼도 다른 거거든요.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출제 경향은 이럴 거다 이거를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할 거예요.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렇게 할 건데 단답식은 안 나와요. 단답식은 의미가 없어요. 고심은 딸딸 외워서 거기 괄호넣기 하는 거 몇 개나 나왔던가요? 그거 다 틀려도 붙었어요. 역으로 근데 막 학원가에서 거꾸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. 거꾸로 외운 거 다 맞추고 사고형 다 틀려도 붙는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호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. 교전은 제대로 바뀌어도 저는 선생님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어요. 저는 그 제도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다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생존이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? 왜냐면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. 암기 위주는요, 안 돼요. 암기를 이렇게 단답식만 딱 나와서 그것밖에 못 맞추게 해서 공부하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백발백중 떨어져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암기는 필요한데 이 암기를 가지고 단답식과 서답식과 모든 것들을 싹 다 맞추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선생님들 막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나의 마음가짐은 뭔가 그거를 딱 생각하세요. 빨리 붙어야 되겠다. 열심히 해야겠다. 첫 번째. 두 번째는 암기만 준비하면 안 되겠다. 이게 종합적인 사고에서 서답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.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구나.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.